부산시 유공 친절 기사회란 부산시장의 표창을 받은 친절한 버스기사, 택시기사들이 모인 단체인데요. 친절 기사회에서는 행복한 버스 만들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조기용 삼신교통 승무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오전 7시 30분 부산시 유공 친절 기사회 회원 6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나부터 먼저 행복한 버스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입니다. 버스 기사들은 차로와 신호, 정지선 지키기와 안전띠 매기 등에 관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를 펼쳤습니다. 이어 부산 진구 계금동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전기 배선이 위험하게 뒤엉켜 있고 바닥과 백지 곳곳이 찢어져 있는 어르신 댁을 회원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청소하고 수리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유공친절기사에서 수리한 집은 모두 75곳, 특히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에서는 지역의 기업인 세정나눔재단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유공친절기사회를 도와서 매년 매월 꾸준히 집수리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 사업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절기사회의 이러한 봉사활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점이 집수리에 관한 민원이 제일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힘든데 이렇게 본인들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봉사활동을 들여서 기준 이동을 대체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시 유공친절기사회는 버스 승객뿐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유공친절기사회 조기용 삼신교통 승무원이었습니다.